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일어나서 바로 씻고 왔는데 얼굴 완전 부었어. 미쳤어 진짜. 자, 일단 스킨케어는 오늘 생략하고 바로 이 마스크팩을 붙여줄게요. 메디힐 NMF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RX. 처음 써봐요. 아, 지금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었어요. 목도 잠기고.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이렇게 붙여놓고 머리를 한번 말려봅시다. 머리는 저는 완전히 다 말리진 않고 보통 이렇게 반 정도만 말렸다가 이제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마저 말려요. 아, 제가 거울을 안 들고 왔어요. 진짜 웃긴 게 거울 챙겨야지, 홈클렌징 챙겨야지, 다 챙겨야지 하고 챙기고 왔는데 와보니까 안 들고 온 거예요. 아. 렌즈 질문은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오렌지 러시안 벨벳 그레이만 껴요. 자, 일단 빠르게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스킨케어는 이 핏팩이 촉촉해서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고, 에뛰드 하우스 글로우 온 베이스 1호 하이드라 수분 베이스입니다. 이거랑 오일 베이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복합성 피부에 가까웠는데 갈수록 약간 중건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쓰던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데를 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거의 한 4통째? 근데 그거를 쓸 때 이제 너무 건조해가지고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이런 베이스 제품을 같이 꼭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 마사지도 좀 해주고. 와, 얼굴 너무 많이 부었어. 그리고 여러분, 저 구독자 5,000명 넘었어요. 하, 감사합니다. 아, 거울이 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픽트걸 불편해서 제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좀 보고 해야겠어. 베이스를 발라줬고, 그리고 립밤을 먼저 발라줄게요. 립밤은 히말라야 립밤. 지금 올리브영 세일해가지고 가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산 건데, 제가 원래 립밤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에뛰드 리무스 틴트를 바르면 입술이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안 바를 수가 없어. 그거는 컬러도 너무 예쁘고 다 좋은데 너무 건조해져요. 벌써 바닥 보여요. 다음에 세일할 때 2통 정도 사놔야겠어. 얼굴 붉은기에 저는 이렇게 대충 그냥 톡톡톡 얹어두는 그런 타입이에요. 막 꼼꼼하게 막 다 막 하진 않고. 왜냐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실러 브러쉬를 쓸 날이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제주도 애월 쪽에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숙소를 고를 때는 몰랐는데 이게 숙소를 고르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차가 있어도 구석에 있는 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가게 되면 숙소는 무조건 꼭 시내 쪽으로. 어디 가기가 너무 불편해. 일단 오늘 계획이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가 막 계획을 짜고 여행을 막 오늘 뭘 먹고 뭐 해야 되고 이거라고 루트를 쫙 이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는 타입 아니에요. 저번 제 생일 때는 부산도 갔었는데 그때도 진짜 그냥 가서 계획 없이 딱 그냥 즉흥적으로. 아, 목 너무 아프다.
새벽에 자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감기 걸렸나 봐. 살짝 위에를 봐주고 톡톡톡. 입생로랑 엉크르도포 오라워 파운데이션.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지속력 커버력 짱짱. 일단 저는 이렇게 커버를 거의 다 하고 넘어가서 커버도 커버지만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새 이거랑 이 쿠션 좀 같이 발려. 이 쿠션도 진짜 좋아. 오늘 바쁘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건 손으로 발라도 진짜 밀착 잘 되고. 아, 이것도 제 영상 리뷰 영상 따로 찍을 생각이었는데 계속 못 찍고 있네요. 언젠가는 이 아니라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 근데 눈 너무 부어서 아이 메이크업 할 수 있을까? 아, 내 얼굴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제주도 비 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보고 처음 가보는 건데. 근데 웬걸? 저희가 도착하는 날 아침에만 비가 엄청 오고 제가 도착해서는 계속 비가 안 왔어요. 우산까지 챙겨왔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이따가 나가서 영상 찍으면 진짜 예쁘고 잘 나올 것 같아. 진짜 이 파데는 제가 이걸 산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저 메이크업 질이 달라진 듯한 느낌. 그리고 뭐지? 그 요요했던 영상에 메이크업도 올려달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썼던 제품들을 차근차근 찾아서 기억을 되돌려서 한번 해서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 쿠션을 조금 발라줄 건데 퍼프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피카소 퍼프예요. 이거 홀리님이 좋다고 하셔서 그냥 샀는데 이 디자인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 옆에 바르기도 편하고 여기도 바를 수 있고 여기도 넓적하게 바를 수 있고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샀어요.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비싸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몇 번 더 재사용할 거고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아깝진 않아요. 베이스로 입생로랑을 먼저 바르고 약간 이걸로 조금 더 얼굴을 얇게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친구가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냐고. 그래서 이제 눈썹.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진짜 평소에 사용하는 것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에뛰드 드로잉 슬림 아이브로우. 이제는 애템에서 7템 정도? 최애템 아니고 채템? 이런 슬림 브로우들을 에뛰드 말고 다른 브랜드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씩 더 써보려고요. 눈썹은 집중해서. 아, 너 눈썹 진짜 잘 그려졌다. 아, 짜리. 헤비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근데 이거 컬러가 지금 저랑 살짝 안 맞거든요. 근데 약간만 밝혀주려고. 이 정도만? 완전 살짝만 터치해줬어요. 오늘은 이놈을 발라줄 거예요, 먼저. 베네피트 포지 틴트입니다. 진짜 이게 피부가 엄청 하얘 보여요. 되게 형광핑크 같은 느낌으로 블러셔가 바르실 테니까 저 이거 틴트용 도로는 안 쓰거든요. 너무 연해서 바른지도 모를 정도라 저한테는. 입술 필러 맞았냐고도 물어보시는데 필러는 안 맞았어요. 제가 입술이
원래도 도톰했지만 더 두꺼워지게 된 게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도 아토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술까지 이렇게 아토피가 막 올라와서 막 엄청 긁고 막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더 두꺼워지더라고요. 여기 확장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뒤로 더 두꺼워져서 저는 제 입술이 예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약간 콤플렉스인 적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예쁘다고 해주셔서 진짜 기분 좋아졌어요. 단델리온 여러분 저 제주도 와서 진짜 맘에 드는 사진 하나 건졌거든요. 이름하여 공항도둑. 여기 띄워놓을게요.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바로 그냥 내 인스타에 그냥 냅다 그냥. 그리고 이거. 아 원래 자몽솜사탕 쓰는데 아니 자몽솜사탕이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걔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연해요. 1호 핑크 블라썸이고요. 이거 제가 바른 영역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약간 블렌딩 한다는 느낌으로 겉에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블러셔를 평소보다 더 진하게 무슨 진짜 이거 숙취 메이크업 아니야? 할 정도로 남은 쉐딩. 아 맞아. 그리고 쉐딩 브러쉬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들고 왔는데 아니 항상 내가 쓰는 곳에만 두는데 없어졌어요. 우리 언니가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전 뺐던 곳인데 딱 그 전 뺀 그 자리에 트러블이 올라왔더라고요. 쉐딩 안 보여줬네? 미디움 쉐딩 코르셋. 그리고 섀도우는 제가 되게 조금밖에 안 갖고 왔거든요? 좀 가까이 갈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진짜 매일같이 쓰는 제 리얼 데일리로 엄청 쓰는 애들이에요. 영상에 몇 번 이미 나왔었어요, 얘는 다. 자, 먼저 캐시미어 피나이즈 로즈 쇼콜라떼. 바쁘지만 그 발색도 보여줘야지. 자, 요렇습니다. 근데 브러쉬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눈두덩이 전체와 애교살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여러분 제가 쌍수를 하니까 메이크업 취향도 바뀌어요. 원래는 제가 펄 들어간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섀도우를 베이스 섀도우부터가 쉬머한 펄 섀도우 펄이 들어간 그런 걸 무조건 썼어요. 이런 거 아예 안 쓰고 이런 매트한 음영 섀도우들. 근데 쌍붓을 하고 나서부터 펄 섀도우는 거의 손이 안 가요. 저의 최애템이 머슬마니아였거든요. 막 스틸라 그런 거 엄청 좋아하고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 예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발랐을 때.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으로 또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이거 피치어니 휘핑크림. 이렇게 약간 이 코랄 오렌지 약간 그런 진짜 딱 피치빛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쓰게 된다면 무조건 재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눈 앞쪽도
벌써 사람 됐다. 사람 됐어. 아까보다 낫다. 그 다음은 이놈을 쓸 겁니다. 에디다스 블렌드 포화이저 1호 드라이 로즈. 이거 진짜 나 진짜 잘 살게 잘했어. 과거에 나 잘했어. 5,900원 할 때 샀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근데 이 브라운 얘는 가루날림 너무 심해. 근데 손으로 바르면 또 발색이 또 너무 진해. 이거를 쓸게요. 리얼 드라이 로즈한 컬러입니다. 약간 운듯한 그런 불불한 그런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좋아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이 피치 허니 휘핑크림을 요놈을 조금 더 진하게 언더에 전지적으로 색감 넣어주고 여기 또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요 놈 손으로 어디에 바를까? 그래, 눈끝에 쌍꺼풀 뒤쪽을 감싸듯이. 좋아. 아이메이크업 섀도우는 끝. 조금만 바를까요? 그래, 눈 앞머리 이쪽에만. 오, 좋아, 잘했어, 이솔미. 좋은 초이스였다. 아,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나았겠다. 지금이라도 더 가까이. 아이라인은 드로잉쇼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입니다. 자, 아이라인 그렸고 다시 뷰러. 완전 뷰러로 바짝 찝어주고 바로 마스카라. 이거 어떻게 메이크업 지우는데 여기서부터 7개나 빠진 거예요. 지우고 보니까 난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빠졌냐. 진짜 미쳤어요. 7개나 빠지다니. 저 안 그래도 성수 숱이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립을 발라줄게요. 아까 립밤 발라놨던 건 닦고 잉크도 에어리벨벳 8호 비주얼 깡패 베이스로. 오늘 진짜 제 영상에서 이미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이죠. 한 번만 나온 것도 아니야. 최소 한 번이야. 이렇게 순식간 입술이 엄청 두꺼워졌죠. 이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오버해서 그리다 보니까 제가 입술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이고 막 필러를 맞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립은 복분자 파워로 바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머리를 하고 그리고 옷도 입고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저는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밖에서 만나도록 해요. 저희는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에월 더 선셋. 예쁘게.
엄마? 엄마 영상. 가자, 누리끼야. 5만원 저는 모히또 라임을 시켰고 아이스티 아아 이게 햄버거 뭐 어쩌고 그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 이게 19,000원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음료 한 잔값도 포함되는데 자립감이 좀 큰 것 같아. 솔미 안녕.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바다를 찾았어요. 귀여운 솔미 신발! 귀여운 수라 신발! 더러운 시원이 신발. 나 맨발로 있을 일 없을 줄 알고 페디큐어도 안 했는데. 모래 가라앉지. 잠깐만. 모래 가라앉지. 와 진짜 발가락 부끄럽다. 내 발톱 부끄럽다. 모래 사이로 숨기고 싶어. 내 발톱 자랑스럽다. 잠시만. 저희가 지금 수건이 없는데 그냥 물놀이를 하는 걸로. 발만 담그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내년에는 동남아 쪽으로 가야겠어. 내년 내 생일 때쯤. 이것은 나의 제주 기념품. 어, 야, 이거 해파리야! 아니야! 해파리의 시체라고! 야, 빨리 만져봐봐! 고해파리. 해파리 맞냐? 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어? 안 돼, 안 돼, 가지 마. 안 돼. 덩그러니 놓여진 귀여운 솔미의 신발. 제가 이번에 이걸 샀는데요. 가을 쇼핑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리 솔미 너무 예뻐.